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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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자, 항상 4평, 5평짜리 원룸만 찍다가 큰 집을 찍으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둘이 나간 건가? 일단 정확히 말하면 투룸이고요. 투룸인데 쓰리룸 같은 투룸이네요. 일단 첫 번째 큰 방입니다. 지금 불 안 켰어요. 첫 번째 큰 방에 일단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안방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위치는 구로디지슬역에서 5분 정도 거리. 깔끔합니다. 방 하나하고 그리고 작은 방.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분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뭐 분리가 돼 있었으면 뭐 쓰리룸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엄연히 따진다면 투룸으로 될 것 같네요. 5,100 입니다 5,100. 스탠드 에어컨까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건물이 코너 땅이라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말고 여기 이제 화장실에 욕조까지 이렇게 있네요. 불이 지금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세탁실이 있고, 이 정도 크기에 투룸이나 쓰리룸을 저도 많이 찍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이 정도 크기의 투룸, 쓰리룸을 많이 찍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로 많이 없습니다, 원룸에 비해서. 한 건물에 보통 원룸은 뭐 10개, 투룸은 한 2, 3개, 쓰리룸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쓰리룸 있어도 하나밖에 없어서 매물 자체가 많이 적고, 매물 자체도 적은데 이런 집은 세입자들이 다 거주 중일 때 방이 나와요. 공실일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일 때는 영상을 좀 찍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왜 힘드냐고 말하신 분들은,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와서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데 오케이 바로 해줄 분이 많진 않겠죠. 그게 잘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방은 있지만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올리지는 좀 못하고, 여기가 주차자리는 있고 5천에 100, 뭐 1억에 한 80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전세로 안 준대요. 근데 전세로 나오면 3억은 뭐 그냥 할 것 같은데,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90이 나오고요.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 저기까지가 3m 70입니다 70이고,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4m 40이네요 방은 무지하게 크죠.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입니다. 그거를 참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거의 이거는 투룸 치고 아주 엄청 큰 투룸이죠. 거실이 너무 커서 거의 쓰리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신축급은 3억 정도 전후 왔다 갔다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방 하나가 없으면 2억 한 4천에서 한 2억 뭐 8천, 뭐 첫 입주는 뭐 3억 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게 많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정도는 손님도 많이 없고, 방도 더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